안녕하세요. 여러분, 너무 오랜만입니다. 먹는 TV 저는 아낭. 네, 저는 봄이다입니다. 네, 오늘은 너무 맛있는 동치미를 저희가 광고를 찍게 됐어요.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태평양 동치미예요. 태평양 동치미란 이름답게 저희가 이미 맛을 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알차고 맛있는 동치미입니다. 이거를 여러분께서 전번에 좀 다시 찍어달라고 요청이 많으셨어요. 본죽에서 김치 낙지죽에 치즈 토핑 3번 추가해가지고 동치미 국물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저희와 함께 식사해주세요. 잘 먹게. 잘 먹게. 맛있겠다. 와, 맛있겠다. 이야. 자, 맛을 한번 볼까요? 뜨거워. 맞다, 동치미 덜 그릇 있어야 되지. 그래. 맞네, 맞네. 생각 못했다. 와, 동치미 되게 새콤새콤하고 맛있네. 맛있더라고. 한번 먹어볼까? 자, 곱자가 여기 있어요. 맛있겠다. 너무 좋아, 봐. 생각 못했을까? 잘 먹겠습니다. 이거 과일도 이거 원래 들은 거야? 원래 들어있어. 과일하고 대추하고. 그래서 이렇게 새콤새콤하구나. 되게 맛있더라고. 진짜 새콤새콤하다. 집에서 담은 그 느낌 나지? 아니, 집에서 담은 그 느낌이 아니라고. 더 훨씬 집에서는 이 정도 맛까지는 안 나던데.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자. 맞지? 완전 익어가지고 더 맛있어졌다. 엄청 새콤새콤한 거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런 동치미 처음 먹어보네. 나도. 와, 좋은 곳을 못 가봐서.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? 잘 어울린다. 코가 뻥 뚫린다. 와, 치즈. 근데 세 번이나 추가했는데도 치즈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, 동치미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베란다에서 살짝 숙성시켰는데 진짜 맛있네요. 상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시원해요. 코가 뿡 뚫린다. 아, 맛있다. 아니, 제가 동치미는 많이 안 먹어봤지만 진짜 과일도 되게 신선하고 되게 동치미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이 잘 어울린다. 본죽이 죽도 맛있네요.
와. 진짜 맛있다. 대추도 들어있다. 응? 대추. 대추도 들어있고, 사과도 들어있고, 너무 알차게 들어있어. 응. 맛있다. 좀 사과가 들어있길래. 언니, 어머니께서, 대꾸를 해주신 줄 알고, 아이고, 어머니, 쓰주신 줄 주신다. 이렇게 가보니까. 아, 맛있어. 맛이 너무 잘 어울린다. 고추도 들어있거든요. 살짝 칼칼한 맛도 나요. 본죽이 장조림도 맛있죠? 따로 막 산다 하잖아. 맛있어가지고. 어, 따로 사 먹더라. 이것만 따로 팔래? 와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겨울에 이거랑, 저 평소에 동치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? 그거랑, 막, 아까 어머니께서 마시면 고구마랑 먹으면 맛있겠고, 진짜. 와. 여러분, 그 고구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, 고구마 안 그러면, 에어프라이어 없으시면은, 뭐고, 편의점에 군고구마도 되게 맛있거든요? 편의점 맥반석 군고구마, 어. 그거 펴가지고, 물론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, 지금 버터 있으면은, 반 갈라가지고, 버터 한 조각 넣어가지고, 드시고 동치미 한번 구워 해보세요. 완전 천국, 천국행.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이 본죽하고도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이 낙지죽하고. 와.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하다. 나도 한입 사먹어야겠다.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이거 선물로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. 이거 통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가지고. 너무 맛있다. 시원해.
저희가 치킨을 먹어도 치킨에 있는 무를 잘 안 먹어요. 근데 이거 진짜 그 아, 특유의 뭐 국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맛도 안 나고 너무 시원하고 상큼하고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아 이거 진짜 이거는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와, 아 좋네. 속이 뻥 뚫린다. 내 속이 좀 답답했는데 뻥 뚫린다. 진짜 맛있다. 와 근데 이거 너무 치즈 세 번 추가인데 너무 작다. 떡 치즈 세 번 추가했다 생각해봐. 이게 쌓였다 이만큼. 맞잖아. 그 치즈랑 다른 건가? 양이 좀 다르겠지. 이거 순수 치즈인가? 좀 더 좀 맛있긴 하다. 좀 맛있긴 하다 이 치즈가. 여러분 아까 전에 잠깐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. 재밌더라고요. 맞죠? 재밌지? 잠깐 봐도. 그2도 재밌는데. 2도 나왔나? 그 2도 옛날에 나왔는데? 맞나? 나 1은 봤는데 2는 안 봤다. 내가 방금 본 것도 요약이었지? 요약으로 보는 걸 다 본다. 아 진짜 너무 맛있다. 저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편인데 이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 그럴만 하다. 진짜 맛있다.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꿀떡꿀떡 넘어가요. 와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지? 신기하네. 무가 아삭아삭해요, 여러분. 신기하냐? 그리고 진짜 신선한 게 맞나봐요. 저는 아까 진짜 가위를 언니, 어머니께서 금방 이렇게 데코를 해주신 건 줄 알았어요, 저는. 진짜. 처음 봤을 때. 아, 근데 본격 이것도 맛있네. 낙지가 탱탱하게 맛있다. 확실히 치즈가 많이 할까 맛있네.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고 광고 보시고 만약에 이거 잘 마음 드셔서 사시면 이거 본죽 치즈 김치 낙지죽이랑 꼭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. 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. 그 치즈 좋아하시면 치즈 한 5번 드세요. 그러니까 치즈를 더 많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치즈가 또 맛있는 치즈네. 저처럼 치즈 좋아하시면 막 듬뿍해서 드셔보세요. 7번 추가까지 이제. 저는 3번 토핑했는데 너무 맛있다 진짜. 이렇게 맛있는 거 소개해드리면 기분이 좋아요. 어 진짜. 너무 맛있네요 맞다. 진짜. 그 맛이 너무 잘 어울려. 대통령 김치. 알차게 들어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.
배랑 사과랑 대추랑 고추랑 녹파랑 와 여기 있네. 저희 엄마께서 김치를 잘 담그시지만 한 번씩 이제 동치미도 다 잘 담그실 때가 있거든요. 그것도 맛있다고 생각할 때 있었지만 이렇게 맛있다고 생각해본 동치미는 처음인 것 같아요. 한 동치미라고 하면 메인이라기보다 군고구마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곁들이 정도 생각했는데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. 이거 드시고 맛 없으면은 저한테 따주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아니 이거는 진짜 우리 맛있다. 이거 다음에 겨울 특집으로 진짜 군고구마랑 해도 되겠다 진짜. 그거 겨울 음식 다 갖다 넣고 이거 같이 먹어야 된다. 나 사실 그 겨울 특집을 할 때 군고구마를 해도 동치미가 이때 해도 좀 못 막힐 것 같고 좀 질릴 것 같다 생각했거든. 근데 이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속이 약간 답답했는데 똥이 뚫린다. 좀 더 시원하게 해가지고 있잖아 이제. 진짜 더 시원하게 하면 진짜 훨씬 맛있겠다. 지금도 맛있잖아. 약간 살얼음뛰게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와 여러분 이거 맛있습니까?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.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너무 죄송해요. 맞아. 조금 정신 차리니까 조금 너무 힘들었었어요. 제가 처음 겪었던 일이라 가지고 네 그래도 언니가 많이 챙겨주고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도움 주시고 진짜 그건 진짜 아유, 꽃도 어떻게... 보내주시고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. 진짜 어떻게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진짜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네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정성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간직하겠습니다. 네 너무너무 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동치미 진짜 강력 추천드릴게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낙지 김치죽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 동치미 태평양 동치미 더보기를 안 하고 그리고 댓글나 꼭 확인하시고 한번 사 드셔보시기 바랄게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 동치미처럼 톡 쏘고 시원하고 상큼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2023년에는 모두 다 행복하고 편안하십시오. 저는 저는 먹는 TV 아나 저는 봄이다였습니다.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유 잘 먹었어. 아 잘 먹었다. 아 배부르다. 와 진짜 맛있다. 이게 왜 이래 맛있는 거야? 이게 맛있는데? 아 미쳤다. 맛있다. 아니 과일도 엄청 신선해. 진짜 맛있다 진짜.